제각은 사마가 됐죠. 무병 병사들 많이 모기 있죠. 지금 훈련시키고 23만명 자 됐죠. 거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내정 지금 조조 때문에 지금 난리 났죠 아주. 자. 유연도 나아졌고. 혹시 등용할만한 인재가 있는지 보려 했지만 딱히 없네요. 선원 정도? 이제는 뭐 인재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저도 이제 장수가 100명이거든요. 조조는 점점 늘어서 124명이고요. 그냥 괴물이죠 그냥. 자 뭐야 이거 이름이 영어야? 헤니? 헤니? 생긴 것 좀 보자. 헤니? 뭔데 이거 한자로 헤니가 돼요? 엄니도 아니고 거참 웃겨 죽겠네. 자 조조랑 6턴 남았습니다. 뭐야 왜 무병이 안돼. 아 제갈량 24만명 자 이제 슬슬 애들 옮길 준비 해야겠네요. 이제 군사 지령급 분야들 장성까지 어디까지가 군사인지 까먹었네. 군사 담당을 보면 돼요. 담당을 군사 대적파트 군사? 그게 아니구나. 실수했네. 장계 뭐 이런 것들을 다 충성도 이런 거 다 가져올 수 있긴 한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죠 지금. 이제 장소도 지금 이제 계속 애들 좀 할 준비 해야 돼가지고 애들이 관직이 필요 없는 게 얼마인지 봐야죠. 지력, 배치. 자, 봅시다. 장갱 빼야 되고, 2회 빼야 되고, 등지 빼야 되고. 장갱 2회 등지. 동연. 87. 마량하고 자관은 만땅이구나. 마량하고 장환 빼고 90이야. 장소가 어디 있어 근데. 어디까지인가 한번 볼까요? 제갈근도 되네. 이적은 안 되고. 제갈근하고 장소. 마량 장원. 제갈량하고. 제갈량하고 장원. 아니, 마량하고 장원. 그리고 제갈근하고 장소.
그냥 마량 장안만 외우면 돼요. 자 이제 이거 싹 다 이제 내정으로 바꾸고 이제 군사인 애들만 계속 운영하는 거죠. 저는 군사 장수 제갈량까지 그냥 쭉 가고 여기서 이제 90이야 마량하고 장원입니다. 아, 헷갈려 씨. 맞네. 마량하고 장원 마량하고 장원 빼고 얘는 이제 수비로 가는거죠. 이제 싹다 제갈금까지 하고 이거 92야 그리고 마량 장소 그리고 장원 군사인 애들은 옮기는 걸 식으로 하면 되겠다. 싹다 군사인 애들은 진짜 군사만 하는 거지. 이제 마둔 어밤 관음까지 88 87 87까지만 하는 걸로 해야겠네요. 그 이하는 쓰지 말고 면 장수 87까지만 높은 건 안 되니까 이면 또 확실히 쓸모없는 애들만 남았네. 이제 자 그러면 88 얘네까지 이제 직급이 필요하고 위험까지 능통부터 쓰지 말고 관평도 쓰지 말고 이염이 커트라인 뉴비도 쓰지 말아야 되는 거. 뉴비는 어차피 병력 생산해가지고 지원가는 식으로만 할 거거든요. 계속 그러면 관흥 이염 지금 당장 할 필요 없고 자 훈련을 이 훈련도 끝났고 더 이상 펌핑은 무의미할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3만명 24만명 조금만 더 했으면 좋겠는데 건업에 좀 보내야겠다. 군사들 이 정도 보내면 되겠지 뭐. 펌핑 마저 쫙쫙 끊어야죠. 마지막 한옥하지. 자 내정도 마지막으로 한번 해주고 다시는 이제 보기 힘들테니까 자 맹형님과 24개월 이상 얘랑 60탄 동안 계속 동맹을 해야겠다. 60탄 너무 긴데 40탄 관색 계략 있고 외교 비의 인사 장군 동윤 있다. 이제는 슬슬 애들 물건 줘야죠. 좋은 장비 3호 관웅 춘추 좌시전 보물 몰수 보물 몰수 관웅 돈 주고
안 좋은 소문 더럽게 더 퍼지네요. 자, 그러면 이제 슬슬 애들 퍼 날라줘야죠. 허장장 이런 거 안 오나? 야, 여기는 이거 자아성인 진짜 오래 남네요. 나중에 점령시켜서 먹어야겠죠. 답이 없구만. 자, 모병 하기 전에 마지막 연행 해야 되나 지금? 연행 필요 없겠죠? 나중에 마지막에 하면 되겠네요. 서로 하고 싶은 아이템도 병. 병력이 많이 나눠졌죠 지금. 11만, 17만. 나이스. 훌륭해. 빡세게 주고. 맞아 못했던데 여기는 맞아 해야 돼. 모병. 유비. 캬, 지리죠. 이거 20만 7개인데 여기 곧 있으면 전쟁이니까. 5병 훈련. 아, 훈련도 못하고 이제 병력은 18만에 12만으로 총 30만 지금 끌어 모았죠. 여긴 지금 인구수가 35만이었는데 지금 36만이었나 그랬는데 지금 6만명을 싹 다 이제 병으로 모았죠. 상업도 만 땅이 있는데 성도는 더 키울 수 있는데도 지금 인구수가 많이 줄었죠. 저거 저기도 한 8만 끌어 모았을 거예요. 성장까지 포함하면 8만 이상. 이제는 보물수여 해야죠. 너무 많아가지고. 저령은 강행. 강행이 필요한 애들이 별로 없는데 일단은 퇴사자도 물건을 좀 바꿔줘야 돼요. 칠성검 황충. 얜 정렬 일부러 줬죠. 속공 강행 황충 너무 좋아. 너무 황충은 그냥 사랑이기 때문에. 예. 맞춰 속공 강행. 관우 적토마. 관우는 적토마가 필요 없거든요 솔직히. 강행만 있으면 돼요. 기사가 필요가 없어가지고 얘를 강에 있는 걸로 바꿔야겠다. 지금 이제 전쟁 대비입니다. 대비. 자, 저령이랑 적토만 바꿔야겠다. 보물 수여 관우 저령. 나이스 교환됐죠. 적토만 이제 그러고 다른 거는 뭘 줘야 되나. 일단은 허전은 꾸진 거 칠골려 골타. 이게 아마 허저 데미지가 5짜리인데 완전 꾸진 건데도 지금 5만 해도 101이죠 허저 지금 메인으로 써야 돼요. 자. 아, 계속 풍문하고 있네 나쁜 놈 새끼가. 자, 계속 모병하고요. 3천 남았죠. 노병 갔다가 훈련. 또 보물 수여 감령도 하나 줘야 되는데 의청검 줄 수도 없고 아무래도 태사다를 의청검을 준다면 바꿔야겠다. 장료한테 절편 주고. 어? 아 까먹었다. 못할 수도 있지 뭐. 양평이 있다고?
양평이 어딘데? 양평이 내 쪽이니? 내 쪽 아니네. 그럼 그냥 맹액하고. 자, 이 정도면 뭐 나쁘지 않고. 야, 조조 그새 따라잡았네. 스트레스 새끼. 나쁜놈 새끼. 맹약하고는 아무래도 동맹을 맺긴 맺어야 돼요. 그냥 싸우면 골치 아프니까 서로서로. 와, 진짜 안 오네. 모병 2탄 남았다. 드디어 마지막 병사 20만은 뭐 못 채울 것 같은데. 돈 충분해요. 훈련 말끔하게 다 100% 됐고, 상대편도 그럴 테고요. 지금 긴장됩니다. 지금 자, 다시 보물 수여. 아직도 저한테 너무 많이 남았죠, 보물이. 문자병법도 줘야 되고, 적토마도 줘야 되고, 조황비전도 줘야 되고, 칠성검. 제사다가 지금 만약에 유청검. 괜찮네. 칠성검 주고 딱 100 되죠. 퇴사자 장료한테 유청검을 줘야 되나? 장료한테 유청검은 좀 과분하긴 한데, 좀 많이 과분하죠. 이 정도면 장료한테라. 장료만큼 센 애도 없어가지고 주자 그냥. 유청검 장료가 바로 탑플레스로 올라왔죠. 그러고 또 이렇게 또 이러면 이제 다음 턴이면은 바로 조조가 전쟁 엄청 갈 거예요. 이번 턴에 뭐 연애를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빨리 보내야 돼요. 군량미는 넉넉히 있고, 강화는 바로 쳐들어가야 되고, 무조건 자동은 막아야 되고. 북해보단 지금 수춘이 제일 위험해요. 북해 쪽에서는 많이 안 오거든요. 합의는 버틸 정도만 가면 되는데. 일단은 분배해야죠. 유비 빼고 지력 제갈량 보단 법정 제갈량 안 보내야죠. 일단 유비랑 같이 펌핑해야 되고. 자, 여기가 좀 심각한데. 융통 버리고 사마이한테 물방. 사마이 좀 더 줘야 되는데. 서사나 얘네는 다 좋아서 이제 사마이부터. 자, 이제는 라인업을 해야 돼요. 일단 여기 10만명 가야 되고요. 10만명 강화라고 하는 게 낫죠. 아, 장사라고 하는 게 낫죠. 장사 막을 수 있게끔, 어딜 쳐더라도 갈 수 있게끔. 그럼 장사에 하나 가고, 강주에 하나 가고, 장사 병력들
여기는 이제 메인 부대가 가야 되거든요. 메인 부대 무력 높은 대작팟이라든지 조우는 방어용으로 쓸까 생각 중이에요. 예. 조우는 지금 보물도 몇 개 없고 두 개구나. 조우는 너무 세서 막는 용도로 장비도 막는 용도 장료, 마초, 황충은 필요하고 아무래도 원거리가 필요하니까 퇴사자 아... 은근히 많이 빠지게 되네. 능력이 얼마 안 되거든요. 근데 관우나 장비도 좀 가격이 애매해요. 싸워야 돼요. 허저 허저를 키울만 하긴 한데 관우나 장비는 키울 필요가 없거든요. 아예 미연도 그렇고 감히 한번 키워볼까? 이 정도만 해도 많이 가는 거거든요 저한테는. 딴 애들 지금 이미 대기 중이고 군사 기니감이 좀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일곱이죠. 대충 7 곱하면은 7만에다가 대충 해도 10몇만 되겠네. 딱 10만 제가 말했던 10만 최소치네요. 자 일단 여기는 최소치가 됐고 전쟁 직전이죠. 1턴 남았어요. 바로 다음 턴부터 이제 전쟁 걸 거예요. 막을 수 있게끔 분별 잘 해야 돼요. 자 일단 외교 장소 동맹 60턴 조조라도 조조랑도 중간에 좀 동맹을 하긴 해야 될 텐데 60턴 너무 길어가지고 추균 갖고 싶은데 50턴 깔끔하게 14턴 안에 돈을 벌 수가 없어요. 아 이것도 돈이 모자른데 당분간은 전쟁 시작하면 금이 모자르거든요. 이건 뭐 점령해가지고 돈을 한 번에 얻는 것도 아니고 발석차는 아무래도 거의 물 건너 갔다 봐야 될 텐데 이거 아씨 돈을 2만 5천을 부었는데도 아직도 적대적이니 뭐 병력만 늘리고 그것도 많이 늘린 것도 아니고 2만 늘렸어요. 2만 재인장 아 60턴 뭐 얼마나 줄까? 아, 우거지 아니면 또 어떡한데 그냥 빨리 해 가져가 그냥 자 맹액하고 지금 불가침정 60턴 맞았습니다. 자 장소 일단 급한데 가지고 현역수 10명 자 슬슬 이 정도면 뭐 충분히 막을 것 같긴 한데 두 군데 아 여기 막아야 되고 여기가 지금 많이 급하거든요. 수천하고 합의 합의 강주 합의에 사마에 하나 보내고 수춘에 육손 법정 아 서서 보내고 이러면 이제 병력이 이게 총 꽤 많이 돼요. 69,000 69,000에 성도에 10만명 있거든요. 건너뛰는 건 싹 다 보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10만명이 충분히 다 맞거든요. 좋은 관우 주안 근데 좋은을 공격용으로 할까 전쟁이 이러면 많이 빡세지긴 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있어야지 막을 수가 있어가지고. 수춘에 좋은. 수춘에 좋은 관우. 아니, 너무 다 보내면 돼. 좋은하고 주한까지만. 수춘에 좋은하고 주한. 수춘에 좋은하고 주한. 이제 이거 왜 남냐? 아, 관우는 절로 보내야죠. 이제 성도가 아니고 영안. 이쪽에 보내겠는데 무릉. 무릉에 보내면 같이 싸울 수 있긴 한데 성도는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어가지고. 아, 네, 이씨. 강주에 보내겠습니다. 강주에 관우 장비위원. 자, 이렇게 나눈 이유는 이제 효율적으로 영원도 막고 무릉도 막고 강화도 막고 지금 다 막으려고 하면 그러는 거죠. 싹 다 막으려고. 자, 유닛 분배 다 됐습니다. 이제 전쟁 시작입니다. 곧. 전쟁 안 걸죠? 제가 막는 걸 빡시겠으니까. 이번 턴에 전쟁 걸어가야 됩니다. 저는 확실하게. 강릉 양양 밀어야 돼요. 지금 얘네가 지금 병력이 딱 없는 참이거든요, 여기가. 이때 밀어야 돼요, 이때. 확실하게. 쟤들 막 지금 천수 쪽에 막 밀고 들어오죠, 지금. 여기도 만만치 않아요. 애들이 막올 수는 없어요. 애들이 빡세가지고. 자, 여기도 모병 좀 해주고, 계속. 여긴 계속 모형하면서 막는 거잖아요. 꾸준하게 건업도 계속 방통이 있죠. 군사 눈통 하나 있네요. 괜찮은 애가. 훈련하고 계속 병력은 뿌려주고요. 소모전이에요, 이제 소모전. 여기도 10만 명 맞고 있고요. 여기도 10만 명 맞고 있어요. 12만 명, 13만 명. 공격하는 건 딱 11만 명 정도밖에 안 돼요. 빡시게 해봐야죠. 점령하고 뿔릴 수도 있고. 장수야 널널 하니까. 자, 전장이 전에 좀 잠시 쉬고 오겠습니다. 긴장했네요. 드디어 조조와 전쟁 결과. 어떻게 좀 미룰 수가 없어요. 더 이상 미루기에는 무리라. 근데 보물을 좀 덜 나눠줘가지고 보물 너무 많아요. 제가 태평 요술사도 보내야 되고. 손주자 아시죠? 손주자가 적토마도 줘야 되고. 일단 이거 주고 나서 좀 쉬어야겠네요. 아무래도 전쟁을 일단 보류시키고 일단 보낸 이걸부터 부여부터 해야겠어요. 머리 아프니까. 전쟁만 하게끔 시작하자마자 대적 봐선 지금 난사가 장점인데 원시 있고 난사 사거리 4에 좋네. 난사 화시 원시 기사가 없구나. 기사만 없이 난사가 두 개란 말이지 지금. 얘한테 적토말 줘야 되나? 다 해결되네. 전 대적받아 키우겠습니다. 좀 멍청해 볼 수도 있지만. 선자병 검사가 뭔 능력이었지? 반개, 침착, 수신. 다 줍니다, 그냥. 전 저한테 몰빵하겠어요. 아, 여기도, 씨. 점령해야 되는데. 아, 올 테면 와라, 그냥. 한 번에 밀어버리게. 적토마.